안녕하세요, 저 글루텐. 저 남자친구 있어요. 뭐야? 예, 블루투스 단넷의 주민영 기자입니다. 예, 오늘도 6호선 3번간 TV 지하철을 타고 예, 스마트폰 태블릿을 쓰는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 첫 출시 당시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지 못했던 예, 희귀한 제품을 쓰고 계신 분을 만났는데요. 예, 특히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아, 의정부에 사는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박준석? 석씨. 박준석이요? 예. 아, 그럼 이 제품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거요? 예. 이 플라이어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이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지금 한 3월, 아니 2월 중순부터 쓰기 시작했죠. 아, 2월 중순이요? 한 달 정도? 예. 네. 어, 상당히 이 제품 출시 시기 보면 되게 늦게 사실 편이시네요. 아, 예, 기다렸다 쌌어요. 아, 싸게 될 때 그때. 예. 좋은 전략이군요. 예. 아,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보다 예. 갤럭시 노트랑 좀 비슷한데, 예. 그 펜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 원조로 좀 원조. 예, 그래서 예. 그 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 간단한 메모를 하는 기능이 참 좋았기 때문에 예. 이걸 찍어놓고 기다렸었는데 갤럭시 노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전 이거 계속 정해놓았으니까 그냥 이걸 예. 한 거죠. 아, 그 휴대전화는 다른 걸 쓰고 계시고? 네, 예,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전화인데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었나요? 급하실 때? 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예. 아이폰을 쓰니까 달리 그 전화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예. 워낙 만족도가 높아서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타블렛을 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아이폰의 용도는 진짜 전화기 용도로만 줄어들 것 같아서 인터넷하고 멀티미디어 용도로 이 타블렛을 쓰고 전화기는 그냥 전화기로 쓰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아이패드든 뭐든 다 필요한 거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메모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네.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플라이어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실제로 써보실 때 안드로이드는 처음 쓰시는 거예요? 예. 어떠세요? 아이폰 쓰다가? 아,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일단. 이 안드로이드 자체가 갖고 있는 안정성이 너무 부족하고 네. 최적화도 많이 안 돼 있고 너무 혹평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팟에서 갖고 있었던 만족도가 너무 높았었고 완성도가 또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쪽은 실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좀 많이 기다렸다 샀었는데 그럼 가격 대비로 보시면 어떠세요? 가격 대비 만족도는 네, 뭐 어느 정도 달성을 한 셈이죠.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세요? 아, 회의실에서 예. 간단한 메모를 하고요. 예. 이제 펜으로 이렇게 잠깐 말고 같이 나왔던 펜인가요? 네. 같이 있는 펜인데 예. 회의실에서 필기감은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네, 뭐 괜찮습니다. 타블렛 쓰는 정도 느낌이에요. 예. 그러면 이 이후에 뭐 갤럭시 노트도 있고 예. 이제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노트 10, 갤럭시 노트 10.1이나 뭐 그 큰 제품도 이제 나오고 예. 있는데 그런 거 신제품에 대한 소식은 좀 관심이 가시나요? 관심은 가지죠. 예. 관심은 가지는데 이런 기계를 사보면은 그 활용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문제인 건데 예, 그렇죠. 그렇게 뭐 기계 모든 성능을 다 이끌어내는 그런 하드코어한 활용을 사실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고요. 별로 이렇게 뭐 업데이트 다른 제품을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폰 쓰다가 쓰시면 예. 뭐 사실 예전에 처음부터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랑 아이패드가 그때는 아이폰 같은 경우 핫스팟도 안 되고 그래서
더 궁합이 잘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셨죠 있잖아요. 아니면 네, 아이폰 쓰고 안드로이드 패드를 쓰거나. 네, 네. 근데 앱을 같이 쓸 수 없는데 그런 점을 불편하시거나 하시는데 네, 그건 좀 많이 아쉽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이패드 한 7미 그 7인치가 나온다면은 네. 좀 생각을 해볼 법하죠. 그러면 기존에 그 9.7인치나 뭐 10.1인치나 이런 제품을 좀 크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뭐 어떻게 활용 용도에 따라서 뭐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사실 가장 갖고 싶은 기계이긴 한데 예. 그 가격이나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가지고는 쉽지만 거기까지 투자할 생각은 없다는 게 예. 뭐 기존 아이폰을 쓰고 계시고 예. 예. 그러면 이 제품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쓰신 거네요? 예. 예. 요즘에는 얼마 정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거의 아, 기계 값은 뭐, 네. 당연히 요구를 하지만, 네.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뭐, 한 달에 진짜 인터넷 사용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이게 태블릿 요금제로 쓰신 거예요? 예. 네. 아, 예. 네. 그렇죠. 이거는 통화는 안 되죠? 예. 네. 예, 네, 통화는 안 되고요. 예, 네. 태블릿 데이터 요금제로 해서 네. 쓰시는 거예요. 노트 장점 말고, 뭐, 플라이어만의 뭐 좋은 점, 이런 거 혹시 뭐 꼽아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건 별로 없어요, 사실. 일단 다른 뭐 안드로이드 노트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고 일단 이미 네. 지금 그 운영체제가 진저브레드인데 네. 뭐 지금 뭐 ICS가 나와있는 마당에 아직 네. 허니콤 업데이트도 언제 해줄지 모르겠고 네. 그러고 보니 HTC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니 그 본사에서 업데이트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플라이어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커뮤니티에 가보면은 언제 허니콤 업데이트 합니까? 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뭐 해준다 하고 이제 미뤄지고만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3, 4일 정도 된 정보로는 제 HTC 쪽에 예. 업데이트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는데 기존에 발표했던 휴대폰 모델도 있잖아요. 뭐 센세이션이나 예. 뭐 센세이션 XL이나 예. 뭐 그 4개 정도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예. 해주긴 해주겠는데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 예. 그러고만 있네요.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HTC가 원래는 좀 빨리 해주는 걸로 처음 추천기 되게 유명했는데 커스텀으로 허니콤을 예. 올린 사람들 얘기로는 성능이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된다고 해요. 예. 뭐 필기감도 훨씬 더 높아지고 속도도 많이 빨라지고 근데 안 해주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반갑습니다. 예, 저희 방송도 계속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말로만 듣던. 오늘 아직 가시는 길 좀 남으셨죠? 예. 예, 좀 남은 것 같아요. 예, 가시는 길 잘 가시고 저도 클로징 멘트 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인터뷰를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없는데 오늘 로또를 맞은 기분입니다. 원래 한 여러분이 거절해 주신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예, 특히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분이 인터뷰를 해줘서 되게 반갑습니다. 예, HTC 플라이어를 쓰고 계셨는데요. 예,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 노트의 그 펜 기능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특히 회의하실 때 노트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6호선 3호칸 방송은 여러분이 직접 촬영을 해주셔야 예, 찍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제 트위터 EZOOMIN과 EZOOMIN@blotter.net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예, 모든 여러분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편하게 쓰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and